자, Little Prince 맞아? Chapter 4, Unit 1이네요. 그쵸? That was when I learned a second important fact about the Little Prince. 그쵸? 바로 그것이 뭐였어요? 내가 뭐를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뭐죠? 내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Little Prince. 그 어린 왕자에 대해서. 맞죠? 이렇게 와 내가 어린 왕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네요. 네, The Planet 여기서 문법 이런 건안 나오죠? 네. 네, 그 행성인데요. 어떤 행성이에요? 여기 장소라서 왜 이리 꾸며준 거야? He came from 그가 왔던 행성은 were not much bigger than a house 집보다 훨씬 더 크지가 않았어. 그쵸? 근데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보다 더 크지 않았어. 근데 이거 해석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식으로? 어. 그치?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 그래. 하지만 that did not really surprise me much. 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뭐죠? 그렇게 많이 놀라게 하지는 않았어요. 뭐가? 얘가 여기 작은데 산동이 응, 얘가 뭐한 거? 얘가 온 행성이 그냥 일반 보통의 집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 그게 놀랐어. 행성하면 우리는 뭐야? 적어도 지구 정도는 돼야.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 보고 나를 엄청 저기 했다는데, 근데 그게 걔가 온 행성이 조그맣다라는 행성이 조그만 행성이 왔다라는 사실이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았어. 놀라지 않았어. 나는 잘 알았어. 뭐를요? 나는 알다. 접속사태. 뭐, in addition to great planets. 뭐 이외에도.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입니다. 뭐죠? 아주 큰 행성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구. 얘 뭐예요? 목성, 목성, 화성, 화성, 금성. 금성 이런 것과 같은 고대한 행성 이외에도 there are also 또한 뭐가 있어요? 수백 개, 헌드레드에 에스 있는 거 보니까 수백 개의 다른 others 행성들이 있거든요. 와, 이거 법으로 나오면 무조건 시험인데, 이거. 그치? Some of which인데 그 행성들 중 일부는 이거고요. 이거 뭘로도 돼요? So, and some of them으로도 되잖아요. 그쵸? 그 행성들 중에 몇몇은 so that이, 아유, 이거 어법으로도 엄청 우린 진짜 대한민국 영어는 어법에 진짜 노예라서 이거 다 어법이 보이네. 너무나 뭐해서? 작아서. 그 행성들 중 일부는 너무나 작아서. You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you have a hard time seeing them. 그것들이 뭔데? 행성들이죠. 그 작은 행성들을 보는데 엄청 뭐예요? 힘든 시간을 보낼 걸 see through니까. 그죠? 뭘 통해서 보는 거? 망원경을 통해서 이 텔레 자체가 먼이란 뜻이에요. 먼 곳에서 이렇게 보는 망원경을 통해서 그 행성을 보기는 어려울 거야. 눈에 보여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그치? 적어도 뭐 정도는 지구나 화성이나 금성, 목성 정도는 돼야 이런 거죠. 그쵸? 또 볼게요. 웬? 한 우주 누가? 천문학자, 그 에스트로너머가 에스트로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 우리 에스트롤러저 하면 뭐죠? 에스트롤러저. 얘는 점성술사예요. 왜? 에스트로는 전부 다 별, star를 뜻하는 거거든요. 에스트롤러저는 점성술사고, 에스트로너머는 천문학자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어휘 중요하잖아. 그지? 한 누가? 천문학자가 discovers one of these. 이것들 중 하나를 뭐 하면? 발견할 때, he doesn't give it a name. 뭐예요? But only a number. 그는 너무 작다 보니까 얘한테 뭐를 하지 않아?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단지 뭐만 부여해요? 숫자. 쟤는 몇 번? 이런 식으로. 그죠? He might call it은 누구야? 아주 작은 행성이야. 예를 들어. 그죠? 여기에서 막 문장 넣기 이런 것도 나와? 기억이 안 나네. 그치, 안 넣었던 것 같아. 그냥 내용, 그치? 그는 그거를 부를지 몰라요. 예를 들어. 그치, 넘버로 하는 거니까. Asteroid 325.
에스테로이드 뭐예요? 소행성. 소확행 아니에요? 소행성 3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예요. 맞지? I believe that 나는 믿습니다. The planet the little prince came from 괄호치고 이렇게 여기에 또 외열이 생략된 거죠. 그 어린 왕자가 살다 왔던 그 행성은 is the asteroid B612일 거다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행성은 여기 이 소행성은 이거죠. Has only once been has been seen 뭐였지? 관찰 되어져 왔어요. 딱 한 번 뭘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딱 한 번 관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것은 was 누구에 의해서야? 터키의 천문학자가 1909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했었다. 그죠? After making his discovery, 이 사람이 이러한 발견을 한 후에 그 천문학자는 had presented it to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Congress. 뭐죠? 국제 천문학회. 여기에다가 그것을 뭐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그치 그것을 어디에 가서 여기에 가서 발표했어요 발표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하려고 했다네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렇나봐 제시했어요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he was in Turkish costume 뭐를 입고 있었어? 터키 전통 의상을 그 커스튬을 입고 있어서 입고 있었고 so nobody would believe what he said 그가 말하다 무엇을 그가 말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 이거 옷 입고 있었어 그 옷하고 뭔 상관이야 양복 입어야 돼 아 여기 천문학회니까 응. 아 grown-ups like that 어른들은 아 이거 뭔가 이제 교훈적인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오겠네 여기서 뭐 나올 것 같니? 어른들은 그따구야 이런 거 아니야? Grown-ups are like that. 어른들은 그런 식입니다. 다행히도 The President of Turkey 뭐죠? 터키의 누가 대통령이 made a law 법을 만들었는데요. His subjects should wear European style clothes. Subject가 너무 중요하네. 이 단어 나올 것 같아요. Subject는 뭐예요? Sub이 아래잖아. 우리 subway 할 때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죠. 지하철이잖아. 그치? Sub이라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백성, 국민, 신하 이런 뜻입니다. 이거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그죠? Subject가 뭐예요? 이때 뜻이? 국민들. 아니 다행히도 터키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야 어떤 법이냐면 우리나라의 뭐들은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 옷을 입어야만 한다. 어떤 유럽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1920년에 The Astronomer 그 누가 천문 그 천문학자가 gave his demonstration all over again, dressed it with impressive style and elegance. 그쵸? 다시 한번 얼마 만에 이때가 언제였지? 얘가 1909년이지. 몇 년 후에? 10년도 넘은 후에 그 시간도 잘 봐놔 이 에스트론 내용일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천문학자가 다시 뭐를 했어? demonstration 가서 발표를 했어요 증명을 한 거야 보세요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 근데 뭐를 입고 dressing 하시면 안 돼 옷을 차려 입은 dressed with impressive 굉장히 인상적인 멋진 스타일과 우아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everybody believe his report 그의 보고를 뭐 했어요 그의 논문을 믿었어요 자 여기서 뭐야 어른들의 어떤 그런 네 뭔가 나오죠 그죠 네 네 I have told you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었죠 그 행성 몇 번 소액 612라의 숫자라고 그치 이거의 숫자를 말했었죠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grown-ups 뭐 때문에 어른. 그 어른들 때문에 그죠 왜 어른들 때문에 왜 어른들은 숫자만 신뢰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 그래 그런 거 다 배웠지? 네 나는 어린 왕자를 읽긴 읽었지만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그죠? 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 설명하시지?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하래요. 아 진짜요? 그럼 내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관련 문제가. When you tell them, 이따 줄게요. When you tell them, 너가 그들에게, 그들은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에 대해서 누구를 얘기해? 새 친구의 어른들에게 가서 제 친구, 제가 새로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하고 이 친구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절대로 너에게 질문해야 해. 안 해. 필수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어른들은요, 대인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말하지도 않아요. 한테 뭐 같은 거, What does his voice sound like? 야, 그의 목소리 어떠니? 뭐라든지 What games does he love best? 걔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뭐냐? Does he collect butterflies? 걔 저기 나비 수집하니?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아 너무 중요합니다. Instead 이건 문장 놓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얘는요. Instead는 어디에 나와요? 부정어 뒤에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 문장 이런 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쵸 맞아요. 정말 이 대신에 그들은 묻습니다. How old is he? 야 나이는 몇 살이요? How many brothers he has he? 걔 형제는 얼마나 되는겨? How much does he weigh? 아니 이건 왜 물어봐? 이건 나도 안 물어보는데? 야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뚱뚱했나 보다. 아 나는 저기 날씬한 애가 좋은데 저 아 다음이 더 가관. 예 읽어볼게요. 같이. Oh my god. How much money? Oh my god. How much money does his father make? 아버지 돈 얼마 버시니? 이런 거? 정말 어른들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른들. 굉장히 이런 어른들을 뭐하다고요? Greedy 하다고 하죠. 탐욕스럽고 어떤 물질 만능주의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 only then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쓸 줄도 알아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Only then do they think they know him. 뭐예요? They know him. him은 여기서 친구지.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켰어. 어른들은 그들을 알아요. 아 여기 이거 빠졌구나. They think. 어른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내 친구를 안다고. 언제서야? Only then 이란 뜻이야. 그제서야. 그제서야가 뭔데? 아버지 얼마 버시노? 그치? 너 몸무게가 어디냐? 얼만큼 나가냐? 너 형제는 얼마요? 나이는 몇 살이요?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뭐 쓰잘데기 있나? 이런 걸 묻고 나서야 비로소 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쵸? 자 보세요. 스노비시 안에 속물적인 스노비시. 이게 속물근성의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속물근성의 속물적인. 이것도 알아둬. Snobbish, greedy 이런 거예요. Materialistic, 물질주의적인. Materialistic 이렇게 이런 거 중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쵸? 요거 근데 이거 무조건 요거 나오면 도치 문제 쓰기 나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아무리 여기에서 뭐가 안 나와도 어법은 안 나오겠지만 쓰기 서술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Instead 문장 넣는 거 하고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only then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do they think야. do they think. they think가 아니라. 맞니? 다시 시작. 원래는 뭐야? they think they know him only then. 이거인데 only then이 앞으로 나가서 주어 동사를 뭐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도치시켜야 되는데 얘가 일반 동사다 보니까 뭐를 나간 거예요? 두가 나간 거예요. 맞니? only then 외워 시작. only then do they think they know him. 이렇게 하죠. 맞죠? 네. 이게 몇 거야? 4. 4. 근데 왜 안 나와 또? 오오